어제 강성희 의원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용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. 이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제 저 모습 바로 옆에서 다 보셨죠? 네, 제가 아마 가장 생생하게 봤을 겁니다. 예. 네. 그래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, 의원님. 네. 강성희 의원 쪽에서는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만 했을 뿐인데 사지가 들려서 끌려 나왔다.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아, 그럴 리가 있겠어요? 제가 이제 제 악수가 끝나고 다음에 강성희 의원 차례였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웃으면서 악수를 청했는데 예. 악수를 하면서 강성희 의원이 갑자기 국정 기조를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거기까지는 뭐 상관이 없어요.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악수하는 손을 꽉 쥐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. 그리고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좀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악수를 계속 다른 분과 인사를 해야 되니 손을 좀 놔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을 잡고 있으니까 힘을 꽉 쥐고 있으니까 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 경호원들이 좀 손을 놔라라고 저 분리 조치를 했고 분리 조치를 하고 나서도 이제 더 큰 소리로 이제 고함을 지른 거예요. 예. 계속 지르니까 이 장례가 소란해지고 행사에 방해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강성희 의원에 대한 강제 퇴장 조치를 했던 겁니다. 강성희 의원이 첫 번째는 대통령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. 그렇습니다. 놔달라고 옆에서 부탁을 했는데도 강 의원이 계속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. 대통령께서 직접 다음에 계속 악수를 해 가야 되니 인사를 해야 되니 좀 손을 이제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네.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용호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 강성호 의원의 강성희 네.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은데 일단 뭐 진보당과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의 대통령을 향한 진언으로 높게 평가하는 분석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난동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데 옆에서 직접 보시기에 이용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저는 그 행동이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봐요. 계획됐던 것으로 보고 어제 행사를 이용해서 대통령 만났었을 때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. 국회의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도 적어도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이고요. 대통령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또 상식과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제는 알다시피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는 축제일이었거든요. 거기에 다 축하해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잔치나 재뿌리는 것이다. 그래서 어제 보니까 심지어 전라북도에 있는 가장 대표 신문인 전북일보에서도 예. 강 의원이 잔칫날 재를 뿌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. 아, 전북일보에서 그런 논평이 나왔습니까? 네, 네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제는 강 의원으로 봐서는 적절치 않는 의도된 도발이었다고 생각하고요. 강 의원은 또 이번이 첫 번이 아니잖아요.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대통령께 급과 유사한 뭐 다른 항의를 한 그런 소동이 있어서 이번에 보면 사실 재범이죠, 재범. 재범이다. 계획된 네. 난동이었다라고 보시는군요. 저는 자, 그렇게 봅니다. 두 가지 이제 논점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 경호실에 조처가 좀 너무 심한 건 아니냐. 사지를 번쩍 들어올려서 네. 입까지 이렇게 고성 때문에 막았긴 했겠습니다만 너무 좀 지나친 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시 생각을 했어요. 국회의원을 이렇게 강제로 끌어내는 게 맞는가 예. 생각을 했는데 그 방식에 관한 거잖아요. 그런데 예. 만일 강제로 퇴장을 시키지 않았으면 행사 도중에도 소리를 질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강제 퇴장이 불가피한데 그러면 본인한테 좀 나가달라 그러면 본인 순수하게 나가겠습니까? 그러면 본인이 저항을 하고 그러면 더 이제 소동이 길어질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뭐 끌고 나가겠어요? 뭐 멱살을 잡고 나가겠어요? 그래서 저는 이 경호들이 그냥 단시간에 이렇게 번쩍 들어서 이렇게 퇴장시킨 것이 저는 불가피한 최선의 경호로서의 조치 방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. 또 일각에서는 뭐 입을 막은 것 같고 얘기를 하던데 예. 계속 고함을 지르고 막 이러니 장례가 뭐 소란스럽고 이 잔칫날 정말로 다른 분들이 놀래서 이러다 보니까 좀 입을 이렇게 좀 덮은
그런 상황이었죠.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. 예. 자, 오늘 앵커의 모니콜, 저 현장을 바로 옆에서 본 국내의 이용호 의원과 통화 나눠봤습니다. 이 의원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